논어집주 8일 편 21장 애공문사어 제야 제야대활 하후시 이송 은인 200 주인 이률 왈 3인 전율 자문지왈 성사불설 수사불간 기왕불구 애공이 제야에게 사직을 물었다. 제야가 대답하였다. 하나라는 소나무를 썼고 은나란 측백나무를 썼고 주나란 밤나무를 썼으니 백성들을 전율시키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공자께서 듣고 말씀하셨다. 이루어진 일이라 말하지 않으며 끝난 일이라 꾸짖지 않으며 이미 지나간 일이라 탓하지 않겠다. 자, 애공 우리 아는 사람이죠? 노나라 군주입니다. 애공이 물었습니다. 무엇의 사를? 이 사는 사직이라고 해서 땅의 신, 토지신을 모시는 사당인데요. 이 글자 자체에도 흑토가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쓴 맥락으로 봐서 이 사직에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이냐를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아에게, 어가 에게죠. 에게 물어봤습니다. 제아가 그럼 누구냐? 공자의 제자, 성이 제, 이름이 여, 나 여자죠. 그리고 자가 바로 자아입니다. 이 여랑 아는 뜻이 통하는 글자이죠. 제아가 질문을 받은 거예요. 제아, 대활. 이 대답할 대자는 윗사람한테 할 때 쓴다고 했죠. 위에가 공의 노나라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대자를 쓰는 거예요. 하후시 이송. 하후시가 소나무를 썼다. 하후시가 그럼 누굴까요? 이때 후자는 임금 후자라고 봐야 돼서 하나라 임금의 시, 시라는 건 이때 성시시도 있지만 무리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가문. 하나라 임금 가문은, 그러니까 그냥 하나라는 소나무를 갖다 썼다. 이 써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뭐뭐로써, 뭐뭐를 갖고서 이런 뜻인데요. 몸을 갖고서 뭐뭐하다, 뭐뭐로써 뭐뭐하다 이런 뜻인데, 이 글자의 갑골문을 보면은, 이게 사람이 있고,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원래 뜻은 휴대하다, 가지고 가다 이런 뜻이었는데, 의미가 파생되어서 가져다 쓰다. 사용하다, 쓸 용자 의미로 나오고 나중에는 이게 문법화되어서 뭐뭐로써 한대죠. 소나무를 사용했다. 은나라 사람들은, 이것도 이 사람이란 것도 결국 임금을 말하겠죠. 왕실. 은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은나라는 소나무를 썼고, 그러니까 측백나무를 썼고, 주나라 사람들은 밤나무를 썼다. 왈, 3인 전율, 백성들로 하여금 전율하게끔 하려는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합니다. 전율은 벌벌 떨다, 전율하다 이런 뜻인데, 지금은 이제 마음심자를 붙은 이 류자를 쓰기도 하죠. 이 밤나무 류자랑 전율할 류자가 발음이 똑같으니까 일종의 말장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종의 뭐랄까 동의어가 되죠. 그래서 제아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이 왈자를 애공, 임금이 한 말로 바꿔서 임금이 제아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제아가 주나라 사람은 밤나무를 썼습니다 까지 말했고 임금님이 아 그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전율시키려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뒤에 맥락을 봤을 때 이 왈은 제아가 한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그럼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 백성들로 하여금 전율시키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뭐 이 정도로 뭐 풀면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 자 문지 공자죠. 공자가 듣고 왈 말하길 성사불설 이루어진 일이라 말하지 않으며 수사불간 이때 숫자는 우리가 끝내 드디어 이런 의미로 쓰고 있지만 실제로 여기서는 이루다 일이 이루어지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이루어진 일이라 간하지 않으며 이 우리가 간언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간언 어떤 잘못된 점에 대해 지적하는 것을 간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 말하지 않겠다. 결국 두 개가 똑같은 의미죠. 성사불설, 수사불간, 기왕불구. 이미 지나가 버려서 구. 구자는 이제 허물, 뭐 잘못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걸 허물이라고 하다, 탓하다, 잘못이라고 하다, 지적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서 탓하지 않겠다. 결국 이 세 개의 문장이 다 똑같은 뜻이죠. 에휴, 내가 너를 혼내봐야 뭐하겠니? 에휴, 헛소리나 해놨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까지 말하면 공자가 너무 냉소적으로 변할까요? 아무튼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제아라는 제자는 말이죠, 굉장히 문제가 많은 제자였던 것 같아요. 공자에게 혼이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아니 다른 제자들한테는 되게 애정을 가지고 잘해주던 공자가 제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면타로, 야 너하고는 할 말도 없다, 이렇게 너무 한심하게 여기는, 어찌 보면 심하다고까지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제아는 공자와 어떤 일을, 어떤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이 정도 반응이 나오는지 논어의 뒷부분도 나중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공이 제아에게 사직을 물었다. 제아가 대답하였다. 하나라는 소나무를 썼고, 은나라는 측백나무를 썼고, 주나라는 밤나무를 썼으니 백성들을 전율시키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공자께서 듣고 말씀하셨다. 이루어진 일이라 말하지 않으며, 끝난 일이라 꾸짖지 않으며, 이미 지나간 일이라 탓하지 않겠다. 자, 한번 읽어보죠. 애공 문사어 제아, 제아 대활, 하후시 이송, 은인 이백, 주인 이률, 왈, 삼인 전율, 자문지 왈, 성사 불설, 수사 불간, 기왕 불구. 중국어로 아이공 원셔유자이워 자이워 对曰 夏后氏 이송 인人 이白 周人 이리 曰 使民战立 子闻之曰 成事不说 岁事不见 既往不咎.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겠습니다.